선물이라도 타드려요? 아, 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괜찮습니다. 아, 내가 그 선물하다 내가 그런 거 아닌데. 누가 선물하다 장난치면 진짜. 대체 뭔 짓을 꾸미려고. 독고철 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다고요? 예. 아 뭔가 이게 부자연스럽고 이 뭐 서두르는 게. 그 외에 뭐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? 아. 아이고. 빈나 아빠 귀 빠진 날, 웬 한숨이에요? 남이사 한숨을 쉬든 말든 본인이 손가락 깠다가 나니 남 힘든 걸 알 리가 있나? 아 여기 달달한 스파클링 샴페인 같은 거 없어요? 힘드니까 말 시키지 말고 저리 좀 비켜요. 응? 아유. 제가 갖다 드릴게요. 힘드시다면서요. 빈나 아빠한테 할 말도 있고. 뻔하네. 또 돈 얘기하려는 거겠지? 서방님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. 아, 뭐 그런 걸 나한테 다. 그의 방으로 가는 거죠? 네. 오늘 힘드셨죠? 고생 많으셨어요. 아니요, 뭘요. 쉬세요. 그 지서령 씨의 행동 어느 부분이 수상했다는 겁니까? 제가 이 17년 동안 사모님을 지켜봤어도 시동생인 독고철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. 뭐 서로 소 닭보듯 하는 사이니까.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얘기를 나눴다 그래서 놀랐거든요.